단국의 성지, 단국의 순교 성지는 9분의 성인과 1분의 복자를 배출한 성지로 지혜 박해가 끝날 무렵 1839년 10명의 남녀 교우들이 장렬히 순교한 곳이다. 순교자들은 본래 서소문 밖 내거리에서 처형되기로 되었으나 서소문 밖 상인들이 설 대목장을 보아야 하므로 형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곳 단고기로 옮겨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순교자들을 모시게 되었다. 단고기 성지 홈페이지. 단고기 순교 복자 이승래 마리아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의 부인 최양업 신부 어머니 충청도 홍주 출신 39세 순교 성 박종훈 아우구스티노 회장 부인과 함께 사형 선고 서울 출신 48세 순교 성녀 손소벽 막달레나 조선 초대 총회장 순교자 최창업의 부인 39세 순교 성 이문우 요한 권철신 안보로쇼의 외종손 모방신부 복사 경기 이천 출신 31세 순교 성녀 최영희 바르바라 성녀 손소백의 장녀 성 조신철 카를로의 부인 22세 순교 성녀 권진이 아가다 성녀 한영희 막달레나의 딸 21세 순교 성녀 이경희 아가다 천주교를 믿는 시골의 양반가 출신 27세 순교 성 홍영주 바오로 성 홍병주 베드로의 동생 39세 순교 성 홍병주 베드로 내포지방 회장 홍영주 바오로의 형님 41세 순교 성녀 이인덕 마리아 성녀 이영덕 막달레나의 동생 21세 순교 단고개 성지는 노원구 상계동 단고개가 아닌 용산구 신계동의 신계역사공원 안에 있다. 용산전자상가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이 성지는 서쪽으로 신계역사공원이 함께 존재하며 남동북쪽이 용산 이편한 세상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1986년 처음으로 준공하였고 2010년 신계역사공원 조성과 함께 재개발하여 다시 준공하였다. 성지 건물은 한옥이고 벽은 황토 토담으로 옹기와 도자기 조각이 함께 사용되었다. 성모상은 아이를 안고 있는 한복 차림의 어머니 모습이다. 심순화 작가의 어머니의 성지, 어머니의 품이라는 주제로 디자인한 이곳 성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와 순교 정신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2014년 조성한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의 일치의 길 경로 중 한 곳이기도 하다. 한옥과 아이를 안고 있는 한복 입은 성모상 성인화가 조각된 야외 제대 청동부조 십자가의 길과 함께 단곡의 10분 순교자 모자이크상 기도 후 아름답게 꾸며진 성지를 감상합니다. 담장 벽 따라 설치된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 한국 화가 심순화 작품 십자가의 길 14층은 복자 이승래 마리아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고난의 길과 순교의 영광을 표현했다고 한다. 즐거워 받으소서
순교 승인 현장 탑.